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멸망의 바람을 일으켜 바빌로니아와 그 백성을 치고 또 외국인들을 바빌로니아에 보내 그 땅을 키질하여 황폐하게 할 것이니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바빌로니아를 공격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에게 활을 쏘거나 갑옷 입을 시간을 주지 말아라. 청년들이라고 아끼지 말고 전 군대를 모조리 죽여라.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죽음을 당해 쓰러지고 그 거리에 찔림을 당해 엎어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에게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전능한 나 여호와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바빌로니아에서 도망하여 모두 자기 생명을 구하라. 바빌로니아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아라. 지금 나 여호와가 복수할 때이므로 그가 행한 만큼 갚아주겠다. 바빌로니아는 내 수중에 있는 금잔과 같아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으므로 모든 나라가 그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졸지에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울고 슬퍼하여라. 그 상처를 위해 유향을 구하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른다.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의 말을 들어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때가 너무 늦었다. 자, 그를 버리고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망하였다. 내 백성들이 외치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셨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행하신 일을 예루살렘에서 말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려고 메디아 왕들의 마음을 자극하셨으니 이것은 성전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보복이다. 바빌론 성벽을 향해 길을 세우고 경비병을 보강하며 관측병을 배치하고 매복조를 편성하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국민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을 계획대로 수행하실 것이다. 물이 많은 곳에 살며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수명이 다하였고 네 종말의 때가 되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심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향해 승리 함성을 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그가 큰 소리를 내시자 하늘에 있는 많은 물이 노호하는구나.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며 빗속에서 번개를 치시고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일으키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식하구나. 금쇠공업자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신상들이 거짓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무가치하여 놀림감에 불과하므로 심판 때에 멸망할 것들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이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이시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바빌로니아가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볼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선택을 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무언가를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빌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고 또 심판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바빌론이 승자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바빌론 또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 죽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그리고 뭔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을 찾지만 아마 이때는 바빌론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바빌론을 통해서 하면서 바빌론에 기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것도 적이 없어 보이는 것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은 나타나신다는 것을 예언서에서, 예레미야에서, 사실 다른 모든 예언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해서 살아남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우상이나 그런 거 만들어서 그거 의지하고 너네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이시며 주권자란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이시니 그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권자 되심을 다시 알리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오늘 머리를 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뭔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거 다 나쁘지 않은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 삶의 진짜 주권자 되시는, 그리고 그 진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는 아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건 맞지 않은 거 아니야? 부당한 거 아니야?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모습에 상관없이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통하여 유다, 이스라엘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혼내시지만 그 바빌로니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강한 대상들, 믿을 만한 구석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신실한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하나님 되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